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소식도 한 번 더 여러분들 경솔한 거죠.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처절하게 국민의힘 수뇌부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을 다루고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 상태에 뽑내고, 이 경우도 김기현 당대표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진짜 이준석이건 그냥 X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이게 사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방송에 나가서 직전에 만났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되지만, 그거는 발표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방송 나가서 떠들어 놓으니까 그냥 급히 뭐죠, 김기현 당대표가 그냥 페이스북에 저 여기 이 7,700명 정도가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7,700명 정도가 설문조사용했네. 95%가 김기현 씨가 만나서 안 됐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준석을 만나고 이준석이 떠들고 부랴부랴 여러분들은 김기현 당대표가 사태의 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입방아들이 찍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을 따라서 김기현 씨가 신당에 참여하는 모양이다. 이런 종류의 또 정보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김기현 씨가 제정신이 아니면 신당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5시간 전에 부랴부랴 여러분들 사태의 변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급히 올렸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파만파처럼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하니까 그게 다 와전이 돼가지고 언론들이 신당 참여자 소리 나오게 되니까 또 부랴부랴가 여러분들 4시간 1시간 만이죠. 본인도 당황한 거죠. 오늘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한 당내 여러 우려 상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씨가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에서 만났을 겁니다. 이준석 씨한테 나가는 마당에 신당 만들지 말고 그냥 국힘당 내부에서 그냥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만났지만, 그러나 이제 저쪽은 또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게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도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지를 전달해 왔었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만남에 이르러진 것입니다. 제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냐는 낭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저는 신당 창당을 만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김기현 당대표에게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그런 일이고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저 김기현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탈당해 본 적이 없는 골수 뿌리 당원입니다. 우리 당이 분열되어서 안 되고 신당에 참여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굳이 이런 변명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을 왜 만들었냐 이야기죠. 그 밑에 딱 한 분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이 하고 차라리 창당을 하고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까미 안 되는 분입니다.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이 하고 거취를 논의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찬영님이란 분이 김기현 당대표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맨 위에다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러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게 되지만
이번 간은 김기현 씨의 그런 정치 역정 가운데서 상당히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